부화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새로운 생명체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수정란은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달걀 수정란은 알 속에 있습니다. 수정란이 잘 자라기 위해선 온도가 중요한데 너무 차가우면 성장이 멈추고 너무 뜨거우면 단백질에 변화가 생겨 성장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수정란이 잘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는 37에서 38도 정도 됩니다. 달근 직접 알을 품어 자신의 체온으로 이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21일 정도가 지나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죠. 달걀 체온은 41도 정도 됩니다. 달기 알을 품을 경우 알과 맞닿는 곳의 온도는 이보다 조금 낮겠지만 달걀 포함한 조류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높은 온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알을 품는 부위의 깃털이 빠지고 혈관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데 이곳을 포란반이라고 합니다. 달근 포란반을 이용해 알을 따뜻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줍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 정도 됩니다. 수정란이 잘 자라기에 안성맞춤인 온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해 끈기를 가지고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부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람이 알을 품을 경우 알과 맞닿는 피부의 온도는 31에서 34도밖에 안 됩니다. 또 높은 온도를 전달해줄 수 있는 포란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을 품고 있어도 수정란이 잘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알은 눈으로 봤을 때 수정란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아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알을 품으면 피부가 이 구멍을 막아 병아리가 호흡하지 못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품어도 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예술가 아브라함 푸행슈발은 2017년 직접 알을 품어 21일 만에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몸에서 열이 날 수 있게 생강이 들어간 음식을 주로 먹었고 하루 30분을 제외하면 계속 알 위에 있었습니다. 물론 온도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이불을 두른 채로 알을 품긴 했지만 극한의 환경을 만들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알 부화를 성공해냈습니다. 푸행슈발은 생명의 탄생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편의를 위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곤 하지만 인간도 결국은 동물,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고 있죠. 남극에서도 동상에 걸리지 않는 펭귄의 생활 방식, 산소가 없어도 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기술, 여러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자연을 이해하고 동물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은잡지의 두 번째 책, 이상한 과학책을 통해서 말이죠. 사람, 동물, 진화 적응, 생태 환경, 과학 상식의 내용이 담겨있는 은잡지의 이상한 과학책은 10월 15일부터 일종의 사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교보문고 바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과 함께 귀여운 유령 캐릭터인 은근한이 그려진 북백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니 금덩어리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